시간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식 및 대학원장 이취임식 사회를 맡은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행정실의 윤종훈입니다. 오늘 신입생 입학식 및 대학원장 이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에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대외빈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입생 여러분들의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식 날이기도 하고 우리 대학원의 새로운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 및 대학원장 이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입국과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전임 원장님이신 안동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1월 1일자로 22년도 1월 1일자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권익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진정일 초대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정일 초대 원장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2부 특별 강연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건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부원장님 소개합니다. 최낙원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부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광명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동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성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용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왕건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윤영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철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정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아, 정석 교수님 지금 잠깐 잘 나가 계신가 봅니다. 다시 오시면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원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이취임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대학원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안동준 원장님의 이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준 원장님께서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대학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원장님 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그 KBS 융합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9월부터 2년간 그 KBS도 융합대학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운영에 참여해 주신 강종윤 부원장님, 정석 부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팬데믹도 있었지만 우리 융합대학원 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떠오르는 거는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주도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학생들은 생소하시겠지만 고려대학교와 키스트는 1970년부터 컬래버레이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 50년 된 컬래버레이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융합대학원이 주도해서 이 고려대학교와 키스트의 50주년 학연협력 행사를 2020년 11월에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됐다는 점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원장님들 뿐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윤종훈 차장님 그리고 유승현 그리고 위원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 저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윤석진 키스트 원장님께서 적극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황석원 교수께서 또 여러 교수님들과 주도해서 우리가 50주년 기념 홀을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출간하게 된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을 맞아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새로 취임하시게 되는 우리 권익찬 원장님께서는 융합대학원 개원한 2012년부터 저와 함께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highly cited researcher로 매우 유명하신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권 원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신 임동권 부원장님, 최낙원 부원장님께서 우리 융합대학원을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연구 기관으로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더 발전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이렇게 제 이임의 변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미임사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 자리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안동준 원장님께 우리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실생 대표 박사과정 유아란 학생이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계속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기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원장님이신 안동준 원장님이 후임 원장님이신 권익찬 원장님께 대학원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대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권익찬 원장님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기가 전달될 때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준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권익찬 원장님을 환영하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신입생 대표 박사과정 한지훈 학생이 환영의 꽃다발을 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속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속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권익찬 원장님의 취임사 및 입학식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권익찬 원장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테라그노시스 연구센터장과 의공학연구소장을 역임하셨으며 아울러 본 대학원 학원교수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원장님 취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진정일 초대 원장님 그리고 또 안동준 전임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오늘 입학하는 입학생 여러분들을 다 모신 자리에서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2012년 9월 달에 케이오키스트 교수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022년 이제 딱 1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KU캐스트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작년도에 또 큰 행사를 하면서 그 성과들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KU캐스트가 시작은 했지만 첫 실험실이 생긴 것은 이제 건물을 저쪽 그 하나관인가요? 거기에 있다가 또 의대에서 저 새빵살이를 하다가 여기 옮겨와서 실험실이 처음 생긴 게 2016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원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는지를 잘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장님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좀 새로운 힘찬 제도약을 할 시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지금 입학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돼서 처음 초기에 입학한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서 입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들 이제 환영을 하고요.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융합대학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오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 융합대학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선지자적인 선구자적인 분들이 10년 전에 계셨는데 그 초대 원장님인 진정일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때 김병철 고려대 총장님 그리고 키스트의 문길주 원장님 이런 분들이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사이언스가 융합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지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오는 날 보면 이미 융합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가까이에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서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 mRNA를 맞으셨죠. mRNA나 아니면 뭐 AAV 백신을 맞으신 것들이 이게 다 지금까지는 없던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 노바백스가 예전에 우리가 예방 주사 맞던 대로 맞던 제조합 단백질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mRNA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거고 mRNA가 이렇게 인류에 대량으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신약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약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 노바백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1년 정도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에는 물론
그 유명한 화학자들이 RNA에 대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mRNA를 만드는 모더나의 그 RNA를 시퀀스를 결정하는 사람은 인포메이션 피직스 하는 사람이 그 시퀀스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BT하고 벌써 IT가 이제 합해진 거고요. 그 두 개만 합해져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 LNP라는 기술, 이게 나노테크놀로지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제조합 단백질보다 1년 먼저 출시가 돼서 인류를 많이 생명을 이제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유전자 단백질로 만들어서 백신이 지금 나왔으면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지 모를 것입니다. 또 융합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가와 있는 것은 이제 전기차인데요. 전기차가 코로나 사이에 여러분 곁에 이제 성큼 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는 2025년 3년 후에요 부터는 내연기관 생산하지 않는다. 벤츠도 2025년부터 전부 전기차로 생산을 한다.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 자동차라는 단어가 이제 슬슬 사라지고 있어요. 모빌리티라는 글로 단어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다 자율주행이고 IT하고 이제 자동차의 기존의 사업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이 배터리 기술만 발전이 된 게 아니라 IT 기술까지 다 합쳐져서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했겠지만 그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 전 세계가 지식 기반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융합적인 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미래에 다가오는 그 지식 기반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쯤 되면 지금도 이미 융합 기술이 다 근처에 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융합이 될 텐데 이게 5·6월 대학볕이 무섭다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게 출발점부터가 이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 전공 하나만 공부하면 됐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커리큘럼이 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 아니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가 된 걸 10년 전에 벌써 이 진정일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이 미리 다 예견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앞으로 또 한 10년을 내다보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강의를 오늘 진정일 선생님께서도 해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고 힘들겠지만 잘 학생들이 이겨내고 졸업을 할 거라고 믿고 여기 교수님들 비롯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계속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입생 소개와 선물 증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정기에 입학한 학생은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0명, 석사과정 18명으로 총 32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권익찬 원장님께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입생 한 명 한 명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서 원장님으로부터 입학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학년도 정기 입학생을 소개합니다.
먼저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학생을 소개합니다. 권희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란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환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혁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훈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호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민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혁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용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훈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사과정 입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하윤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현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영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민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준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우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현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현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준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환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호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휘원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선물 증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표 입학생 대표 인사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 조금 늦게 오신 교수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목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입생 남우현 학생이 2022학년도 전기 입학생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전기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남우현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되고 매우 떨리기도 합니다. 우선 이곳 케어키스트 융합대학원이라는 좋은 연구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라 융복합적인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창의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우들과 함께 MBIT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익혀나가며 결국에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교과 제청을 생략하고 교과를 청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는 식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부 입학식 및 대학원장 입취임식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2부 특별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강연은 잠시 준비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특별강연 사회는 임동원 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진정일 원장님께서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시고 강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소개 맡은 융합대학원 부원장 임동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희 뭐 2부 순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정일 초대 원장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정일 교수님 잠깐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정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화학과 64학번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이제 무려 40년 이상 뭐 이렇게 화학과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고 뭐 경무처장 또는 저희 융합대학원 대학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학교의 크나큰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뭐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팜플렛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양력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뭐 다양한 학회 활동과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특별히 얘기 나와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뭐 그런 양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융합대학원에서 2012년과 13년에 이제 초대 원장으로 이게 재직을 하셨고요. 이후에도 석좌 교수로도 기여를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그 저희 융합대학원의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의 학술상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볼 텐데요. 저희 세미나실 옆에 가면은 진정일 강의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일 교수님께서 이제 그 기회 주신 그런 그 저희 대학원의 연구 발전을 위한 이제 학술상 대상을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진정일 강의실이 뭔가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진정일 교수님께서는 화학 분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셨고요. 특히 전도성 고분자 그 물질의 합성과 이제 새로운 성질들을 밝혀주는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노과학의 시초를 만드셨고, 또한 뭐 DNA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많은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셨는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진정희 교수님의 그 석사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다른 학교에서 물론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친구 포함해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을 배출한 뭐 그런 이게 훌륭한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코로나가 만연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그 입학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강연으로 와주신 진정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벗어도 양해해 주시겠다고 해서 우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융합대학원 입학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융합대학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 제가 2007년에 화학과에서 공식적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2008년부터 키스트하고 논의하다가 2012년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권익찬 신임 원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전 가고 싶은 느낌입니다. 거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와 계신 교수님들 2012년에 처음 오신 교수님들도 계신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셔갖고 고려대학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는 집단이 융합대학원이 됐습니다. 단 하나 또 여러분 특히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고려대학 중에서 학생들한테 모든 학비를 다 대주는
대학원은 우리 융합대학원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또 키스트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주 키스트에 지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고서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다 느끼는 것이 고려대학에 어디 가든지 융합대학 교수들이 가장 빛나는 연구를 많이 한다. 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럼 저는 한 것도 없이 어깨를 으쓱하죠. 학생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죽어놨다. 조금 전에 권익찬 신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융합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덧붙여서 연구까지 또 융합적인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골빠지는 일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익찬 원장님 자신이 융합 연구로서 세계에서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권 원장님이 섬유공학과를 나오지 않았나? 섬유공학과는? 고분자 갖고 지금도 일을 일부 하고 계시니까 섬유처럼 길긴 길죠. 그러나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신가를 따지면 아까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도 말씀하셨는데 드락을 원하는 예를 들면 암세포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딜리버리하고 또 암세포를 죽이느냐 그런 종류의 연구를 꽤 오래전서부터 해오셨습니다. 옛날에 나일론 섬유 치마저고리 만들고 폴리에스터 섬유 갖고 양복 만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과에 나오신 분이 전혀 다른 최첨단 과학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융합대학원의 신임 원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임동건 부원장께서 다행히 나를 서울대학교 64학번이라고 나이를 4살을 줄여서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 60학번이고 64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고려대학은 74년서부터 지금까지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참으로 늙은이로 서 있다 느끼셔도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69년에 27살의 나이로 받았습니다만 박사학위 받은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여기저기 강의하고 있고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사실 교수님들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바쁘신 양반들은 슬슬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제목은 미래는 어떤 과학자를 필요로 할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어떤 걸 눌러야지 진전이 되나? 제 강연 순서는 우선 과거에서 현재로 격동적인 변화의 시대, 융합시대, 창조적 과학자 결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례는 멋있게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왔다 갔다 하고서 흥설수설하게 될 겁니다. 미리 이렇게 적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어떤 학생이 내일은 오늘이다 라고 그랬나? 누구였죠? 누구 학생 중에 하나가 오늘이 내일이다 그랬나? 내일이 오늘이다. 누구였어? 내가 그 학생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하고 관련이 되면서 조금 다른데 펄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양을 지극히도 사랑한 소설가죠. Good Earth,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이 됐더라? 대지라고 번역됐나? 그런 소설을 쓰신 여성 소설가인데 지금도 남경대학에 가면은 펄벅 관이 있습니다. 중국을 특히 사랑했죠.
이 여자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 If you want to understand today, you have to search yesterday.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길게 역사를 여기서 과학사를 얘기할 수는 없죠. 히랍 시대로 가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플라토 그 사람들까지 거슬러 갈 필요는 없고 과학의 혁명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명보다는 훨씬 앞섰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에 폴란드의 이 뒤에 건물이 학술원입니다. 폴란드의 그 학술원에서 지금 회의를 주최하고 잠깐 쉬러 뒷문으로 나왔더니 이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동상인가 봤더니 코페르니쿠스 동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탁 찍었죠. 내가 달고 있는 배지는 IUPAC, IUPAC 배지입니다. 제가 그 당시 아마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혁명은 15세기에 이미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뉴턴의 역학이 18세기 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세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방문 교수로 갔을 때, 거기에 그때가 이게 어느 대학이냐? 뉴턴의 대리석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은 상당히 일찍 시작이 됐다 하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은 훨씬 기술보다 앞섰다. 애텀이라는 말이 히랍 시대에 나왔으니까, 애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대한 갈증이라고 그럴까, 알아내려고 하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빨리 시작됐다. 그게 이제 정돈된 게 사이언스 레볼루션. 그러나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와서 스팀 엔진이 등장하고 20세기 말에 가서 전기에너지를 쓰기 시작하고 20세기 후반에 와서나 세마이컨덕터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IT니 그 기술은 그 다음에 21세기에 와서는 디지털화니 해갖고서 요즘 많이 되는 뭐 메타버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이언스하고 산업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참 재미난 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과학적인 지식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별로 영향을 안 주고 있다가 거기 맨 끝에 있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과학적인 지식이 바로 산업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을 정신 번쩍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뒤에는 아주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임스 와트니,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은 물리를 한테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실험들을 지금 읽어보면 이런 바보 같은 놈. 아니 물리에서는 벌써 100년 전에 다 얘기한 걸 갖고 그거 갖고서 무슨 전구를 만든다고 이렇게 바보 짓을 했나. 수없이. 그러나 세마이컨덕터가 등장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 세마이컨덕터에서 나온 아이디를 써서 핸드폰을 만들어 그러면서 과학이 기술하고 엄청나게 서로 가까워지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과 기술이 우리는 다르다고 배우는데
이제는 하나의 단어로 씁니다.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과학기술. Science technology. Scientific knowledge가 바로 manufacturing으로 가야 된다. Knowledge to the market. 여기 융합 대학원 학생들은요,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고 방식이 필요한 거야. Knowledge to the market. 우리 사회에 엄청난 또 변화가 있고, 요즘 와서 아주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뭔지, 이거 돌리려도 내가 지금 힘이 드는데, 뭘 도대체 이 뭐 핸드폰으로 뭐 하고. 전 핸드폰 하루에 몇 번이나 열어보는지 몰라요. 라고 친구들이, 야, 무슨 새끼야, 너는 막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느냐. 아유, 난 그거 이렇게 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지. 이게는 이제, 4차 사람, 혁명까지 오는 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맨 끝에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 4차 혁명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야. 예, 클라우스 슈바우가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벌써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여러분들 사보시기 바랍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사람이 매해 스위스에서 다버스 포럼을 개최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저 사람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그림을 내가 따왔어요. 저기 보면은 참으로 재미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농업시대가 6000년이야. 그 다음에 산업시대가 겨우 300년. 잘 안 보이네. 300년. Information Age가 겨우 40년 계속되더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와 계십니다. 6000년에서부터 40년, 그 다음에 오늘 얼마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걸 또 쪼개보면은 보세요. First wave로 시작해서 fourth wave까지 저기 쭉 있는데 인터넷으로 출발해서 모바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AI, Robotics, 점점점점 그리고 그 디바이스의 비트의 변화가 1에서 10에서 50배 엄청난 변화가 빠르게 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역이. 그러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제일 큰 충격은 이세돌이 판판이 질 때였어요. 1승 4패인데 1승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패를 한번 던져봤더니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기계보다 사람이 낫구나.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지혜에 대한 지능에 대한 손놓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돌이가 1승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변화가 빠른데 큰탈 났어요. 지금 지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68분이라고 그랬어요. 62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 얘기들 하고 있었어. 공기오염이 어쩌니, 물이 뭐 컨테미네이션 돼 있느니, 천연자원이 모자르니, 인구 때문에 난리 났느니 어떻게 먹여 살리냐, 교육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도대체 붕괴되고 있다.
똑같아 지금도. 그러면 이게 과학기술자들은 뭐 하는 짓들이야? 뭔가 해결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왜 반세기 이상 된 저런 문제들을 아직도 우리가 갖고 실험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우리 사회의 복잡성. 사회는 복잡한데 과학기술인들은 간단한 답을 찾고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치킨플루 사스,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이라든지, 젤리아빈스키 메트, 이거는 뭐라 그래, 운석이 떨어져서 러시아의 저기에서 집들이 막 그냥 유창이 깨지고. 근데 참 재미나요. 지금도 물리학자들하고 천문기상학자들은 몇 년 내에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올 겁니다 예언을 해주거든요. 저기 맨 끝에 쓴 게 그런 예였어요. 아니 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운석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냥 그대로 오고 있네 정말 예언한 대로 왔어요. 이거 큰탈 났구나. 진짜 큰탈 났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과학기술이 요즘은 로컬한 프로블럼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잭만든 게 굉장히 컴플렉스 트러블스로 발전한다는 것을 과학기술이 자꾸 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까? 그러나 사실 이제는 서서히 그거를 알아내고 있죠. 자그마치 1959년에 이게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찰스 스노우 얘기를 융합의 시초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저 강연에서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는 투 칼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 사이언스 칼처하고 휴매니티 칼처, 이공계하고 인문사회 쪽에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이게 큰 틀 났다. 근데 어디 그것만 갖고 답이 됩니까? 요즘 와서는 디지털 칼처까지 있어. 제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대학에서 전산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 켜놓고 지 대학원생들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나는 무슨 막말로 개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용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야, 너 학생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나한테 쉽게 얘기해줘. 해다오 그러면 에이 아빠 몰라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사이언스 커뮤니티하고 그 다음에 휴머니티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 갭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칼처까지 들어오니까 바로 세계의 칼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융합대학원 학생들부터 교수님들부터 사실은 이제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융합과학의 출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시절에 이미 생화학을 공부했어요. Biochemistry, Biology and Chemistry. 그러니까 벌써 반세기 전에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것이 화학과에서 가르쳐졌고 생화학 전공하느라는 게 아주 유행 중에 유행했습니다. 유학 가려면 올해 어디서 생화학의 장학금주나 찾아가고 나중에 막말로 쪽박 찾지만 졸업을 하고 났더니 갈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쪽에 많이 연구하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라면 공장에서 맨날 라면만 튀기나 간장 공장에서 맨날 간장이나 실제로 갈 데가 그렇게 많으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든 현재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만들어야 되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부담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 보면 바이오케미스트리,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메카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대학에서 가르쳐주고 있었거든. 벌써 융합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200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2년에 엄청나게 두툼한 보고서가 나와요.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하고 그걸 저는 여기 대학원에 직접 저갈 적에는 꼭들 읽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MBIC, 우리는 NBIT 하잖아, 저기는. 나노바이오, 인텔리전, C는 브레인 사이언스. 저거는 커그닌, 뭐라 그래? 그래서 미국에서는 NBIC. 우리 융합대학은 NBIT. 그 NBIC가 캐나다 EU에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거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융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영어 여러분들 다 잘하니까 읽어보세요. 빠른 속도로. 저는 이렇게 뭐 완전치는 못하지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비빔밥 얘기를 많이 하죠. 외국에서 비빔밥도 자랑도 하고. 그러면 비빔밥이 융합하고 같은 어떤 뉘앙스를 주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비빔밥 속에는 여러분들의 젓갈이나 숟갈로 거기 인그레디언트를 그대로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는 융합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식품,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융합적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김치에서 찾아요. 잘 익은 김치. 김치에서 여러분들의 날 배추 맛을 봅니까? 김치에서 여러분들이 날 파 맛을 봅니까? 없잖아. 그거를 그러한 제품을 우리한테 갖다 준 프로세스가 뭐냐면 퍼멘테이션. 바로 융합이라는 과정은 퍼멘테이션과 유사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익은 김치는 융합적인 제품이지만 비빔밥은 아닌 것이죠. 섞는다고 융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 정의가 잘 나와 있고 이 정의는 MIT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이 책도 참 읽어볼 만한 책이고 조금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융합과학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저는 맨 밑에 있는 뱅을 좋아합니다.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비트, 물리에서 쓰는 atoms, 그 다음에 neurons, genes. 그래서 bang, 우리가 MBIC이 NBIT로 시작했지만 저는 요즘에 와서는 bang, 한번 매겨보자. 그러나 융합이라는 것을 저기 보소
엠비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르, 그레인, 그레인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느냐?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맨 밑에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Maximization of Personal Happiness, 저걸 어떻게 이룰 거냐? 아까 환경 문제니 뭐니 참 많았고 우리가 사스 문제니 원자력 발전 아 골치 아프잖아.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그런 의미로 글로벌 프로블럼도 풀어야 되겠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도 해야 되겠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가장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엔 사무총장 하던 반기문 씨예요. 반기문 씨는 나 3년 후배인데 서울대학에. 그래 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내가 IPEC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하고 IPEC하고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협력하자 하고서 협력 MOU도 사인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Maximization of Human Capacity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패스처 쿼드란트라는 표현을 잘 모를 텐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순수 연구를 하고 응용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마켓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권원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드랍 하나를 개발 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리거든요. 왜? 저것들을 다 거쳐야 됐기 때문에 pure basic science, developmental science, manufacturing science 저거를 줄이자는 얘기. 아까 knowledge to the market 그랬죠. 그게 바로 베이식 나할레지에서 바로 마켓으로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Translational Research입니다. 융합대학원 학생들은 저 용어를 잘 아셔야 되고 저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Translational Research 뭐 영어를 뭐 우리나라 말로 뭐 번역하는 기술 배우는 얘기야? 그게 아니지 물론. Knowledge to the market. 우리가 저걸 다 거칠 시간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이제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잖아. 우리가 IT를 동원할 수 있잖아. 우리가 AI를 동원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메타 유니버스에서 나온 말인지 대학원생들도 몰라. 나보고 교수님 버스? 메타 버스? 무슨 버스예요? 야 이놈아 그게 버스지 무슨 버스야? 가상 유니버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각형 빈칸 맨 밑에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하루속히 저걸 가능하다고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게 융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너무 여러 가지 말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저거 이 슬라이드가 여기 융합대학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유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라 아까 이 정도 수준 강의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융합 얘기를 하는데 사이언스에서 knowledge를 개발하면은 엔지니어들은 유틸리티 그거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고안해내고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예술하는 디자이너들이 야 그거를 편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심리학자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의 행동양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비헤비럴 사이언스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크랩스 사이클은 탄수화물 소화되는 사이클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크랩스 사이클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바로 이 서클 속에 이 사이클 속에 융합의 개념이 정말 잘 녹아 있습니다. 여기 비헤비어, 나리지, 유틸리티, 비헤비어, 맨 인포메이션. 참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끝부분으로 갑니다. 도대체 미국의 NSF가 MBQ를 들고 나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뭐를 강조했었느냐.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합과 BT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브레인 사이언스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합한 것을 다 한 대 합쳐라. 그래서 컨버징 뉴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라. 우리 융합대학원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공공저스 나노스케일 앤드 인포메이션 도메인스. 융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빔밥하고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MBQ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융합돼서 완전히 예상치도 못했던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놀아. 그게 융합의 개념이에요.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Atom Assembling. 우리 Atom Assembly 연구 잘 돼? 에터머 어셈블리 잘 돼요, 뭐. 세계적인 리더가 여기 계시잖아요, 에터머 어셈블리. 에터머 어셈블링, 몰레큘러 어셈블링, 모던 바이올로지 앤드 나노테크놀로지, IT 앤드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from brain to mind and neuroscience, transdisciplinary concept method. 뭐 밑에는 또 뭐라고 써있는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뱅 하면은 그게 융합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Beating my mind, 불을 켜거라. 여러분들의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에 저 전구가 불이 활을 켜지죠. 요즘은 이 테어리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흔히 오른쪽 뇌는 상당히 감수성, 감성을 키워주는 부분이고 왼쪽은 아날리티컬 마인드 따지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자랄 때부터 오른쪽 뇌, 왼쪽 뇌가 균형을 이루도록 키워야 된다. 그게 융합의 사실은 가장 첫 단계다. 오른쪽만 너무 발달이 되어 있고 왼쪽만 좌뇌만 너무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으면 융합이 잘 맺히질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사방에 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미래의 인재상은 T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형은 내가 만듭니다. 뭐 T냐? 이걸 되도록 이 접시는 크게 그래서 정보를 많이 받게
그러나 저 접시를 크게 하면 그걸 받칠 수 있는 기둥이 굵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협력과 소통과 정보를 얻고 전문성은 되도록 기둥을 굵게 하거라. 저는 T형 인재들이 앞으로 필요한 거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 오른쪽 분은 왜 저걸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었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학생 중에 누가 나중에 그 발견하면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책 저런 책 읽으면서 이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쪽으로 가는데 도대체 학생들한테 뭐 여기 교수들도 내 눈에는 젊은 사람들인가 젊은 교수들한테 도대체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다가 여기저기 내가 잡스럽게 이것저것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을 조금씩 갖다가 따다가 실어봤어요. 굴드가 뭐 하는 사람이더라?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 기질과 적성을 찾아라, 또 지키고 키워라. 말은 쉬운데 여기 있는 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적성은 적성 검사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두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빨갛게 썼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 간의 연관성을 놓치지 말아라. 바로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바로 밑에 썼듯이 cross fertilization of idea가 나오죠. 입자와 파동이 어떻게 실체가 같습니까? 입자와 파동, 드브로이케 신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아인슈타인이케 신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사이에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찾는 천재성을 자꾸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라투무와 이 사람은 어디, MIT에 있던 사람인데 원래 러시아 출신이었나?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내가 느껴도. 내가 지금 여든이 넘었습니다. 여든 몇인데 살아보니까 하나만 해도 인생은 짧아서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아까 나 소개할지도 얘기했지만 나는 액정 연구도 많이 하고 컨덕팅 폴리머 연구도 많이 했고 DNA 연구도 꽤 했고 나노사이언스 이것저것 했다는 얘기는 하나 두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업적을 위해서 투신하라. 그 재밌잖아요. A single discovery within lifetime is a very remarkable thing.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뭐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과학인들이 5번에 모자라. Setting up the conditions, culture and communication skills. 과학자들은 그냥 오늘 보니까 신입생들 죽어라고 연구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그랬던데 연구반에 갖고는 뭐 이제 더군다나 융합과학기술을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줄 알아야 돼.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줄 알아야 돼.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전을 가져라. 이제 7번은 여러 학생들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아까.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준비된 자에 하게만 기회가 온다 하는 거는 루이스 패스처가 한 얘기에 많이 인용되고 있죠. 인스팅트를 무시하지 마. 저는 요즘도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겠지만 밤중에 꿈에서 엄청나게 실제로 화학 실험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막 봉책에다 막 써요. 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막 일본에 학술대회가서 막 영어로 뭐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어느 때는 아마도 부처님의 이미지가 멀리서 보이는 듯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나 그날 복권 하나 사요. 그러고 며느리한테 줍니다. 왜? 내 인생이 그런 거에 젖어 있었으니까. 인스팅트.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열이 있어야 됩니다. Love of it. 이것들은 뭐 이제 하나만한 얘기고 여러분만의 길을 택하라. 아, 찰스 다윈이 한 일은 얘기는 멋있죠. It's not the strongest of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most responsible to change. 내가 여지껏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responsible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지식과 기회를 키우고 타인의 마음을 끄는 인품을 키우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밑에 사진의 맨 앞에 있는 게 접니다. 30대부터 높은 산은 아니고 산 타기를 즐겨왔고 요즘은 의사가 절대 산에 가시면 내려오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이렇게 뭐 둘레길 만들어 놓는데만 저건 내가 다니던 산이다 그러고 둘레길만 다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죠. Responsive to change. 변화를 먼 산의 불처럼 보시지 말고 변화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끝이 아닌가? 지금 융합대학원 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원장님들하고 만들었던 기인데 고려대학의 단과대학마다 엠블럼인지 뭘 만들어갖고 그래서 저거 바뀝니다.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융합대학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른 단과대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원래 이 융합대학원의 출발은 내가 27년에 정년하고 28년에 고려대학교 총장, 부총장하고 키스테 원장들을 불러 앉혀놓고 여보셔 당신들 키스트도 잘 되고 고대도 잘 되려면은 같이 연구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대하고 키스트 사이에 그 정기적으로 도는 버스를 놓으려고 그랬었어요. 학교에서 그거 협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버스를 왔다 가는 빈 버스만 왔다 갔다 하겠더라고. 그래서 본부에서 놓게 하는데도 지가 그냥 아예 그만둡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KU키스트가 시작이 됐을 때가 아유 저 신촌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왜 키스트가 고대하고만 하느냐고. 그래갖고서 이제 MOU를 여기저기 했지만 키스트가 좀 가까이 있어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거기 모여있고 최고의 또 교수들이 고대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으로 양 기반에 잘 협조해서 잘 발전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노벨상 후보도 그때는 우리 융합대학 교수나 출신들이 이름이 거론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신입생들 벌써 상당히 인플루엔셜한 과학자도 되셨고 전 직장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만 하십시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신입생들 위주로 짧게 무슨 질문이 있으면은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